한국 랭킹 1위 신진서와 중국 랭킹 1위 굿즈하오가 중국 갑졸리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번 4라운드 주장전에 굿즈하오와 신진서의 매치가 만들어졌는데요. 신진서 구단 개인 입장에서는 지난 6월에 끝났던 랑컵의 결승전 패배를 서력하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가 왔고요. 굿즈하오는 중국 랭킹 1위에 오른 이후에 처음으로 신진서와 만나는 대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양국에서 주목을 받았던 대국입니다. 자, 두 선수는 지금까지 13번을 만나서 신진서 구단이 7승, 굿즈하오 구단이 6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상대 정적도 굉장히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양국의 랭킹 1위끼리의 대결, 모두가 주목받았던 그 대결, 신진서 구단의 100번으로 대국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참고로 신진서 구단은 이 중국 갑조리그의 계약 조건이 1승당 11만 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2천만 원입니다. 이겼을 경우에 2천만 원의 돈을 받고요. 졌을 때는 한 푼도 받지 않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은 그냥 매판 매판 갑조리그가 2천만 원짜리 대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신진서 구단의 100번으로 대국 시작이 됐는데요. 자, 첫 수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자, 굿즈하오 선수는 화점과 소목을 차지했고요. 역시 신진서 구단도 한 소목을 차지했는데 약간 다른 소목을 차지했죠. 자, 그러니까 한 칸으로 붙이니까 바로 걸쳐갔는데 이 포석도 요즘에 유행을 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요 3-3이 또 많이 두어졌다면 요즘에는 3-3보단 이렇게 바로 걸쳐가는 수를 더 많이 둡니다. 자, 이러니까 하나 입구자로 붙여놓고 차려 한 칸으로 뛰어가고 백이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때 뭐 날일자나 한 칸으로 걸쳐가는 뭐 요런 형태가 진행이 됐을 텐데 신진서 구단은 바로 다가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가죠. 자, 이제 뭐 이런데 한 칸을 협공을 하면 같이 뛰어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밀어놓고 또 여기도 벌리고 이런 식으로 양쪽을 다 두고 가겠다는 뜻이에요. 자, 원래 이런 모양에서 예전에는 요런 식으로 두는 거 많이 추천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발이 좀 느리죠. 하나의 3-3 뛰어 들어가는 교환해두고 지금 일로 받으면 백이 이렇게 다 연결돼 버리면 흑이 완전히 가죽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받아야 하는데 요런 교환해 놓고 그냥 이렇게 붙여서 요런 식으로 지켜가더라도 약간은 흑이 느슨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프로바둑에선 잘안 나옵니다. 실전에는 손을 뺐어요. 네, 손을 빼니까 백도 입구자를 붙이고 한 칸으로 두어 갔습니다. 자, 이러니까 또 굿즈하우도 이렇게 그냥 벌리는 게 아니라요. 정석대로라면 벌리는 건데, 그냥 또 먼저 걸쳐갔죠. 아마 받아주면은, 뭐, 바로 붙여서 이런 식으로 좀 귀의 실리를 차지하는 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신진서 구단이 반발을 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양 걸치면서 또 새로운 변화가 나왔어요. 자, 이런 형태에서도 보통 여기를 많이 붙였거든요. 그러면 젖히면 일로 늘고, 또 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형태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둔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신진서 구단의 선택은 손을 빼는 거였습니다. 굿즈하우도 기세로 3-3을 뛰어 들어갔고, 날일자 두니까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한 칸을 뛰어서, 일종의 바꿔치기가 만들어졌죠. 이두점 쪽은 아직 맛은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번 교환해 놓고, 굿즈하우는 협공을 했습니다. 백이 한칸 뛰니까 날일자로 나갔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이렇게 나가는 건, 요 들여다보는 수가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간 거고요. 이런 데서 백이 만약에 들여다보면 이거는 그냥 끊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끊겨주더라도 한방 단수만 그 기분이 좋고 이러고 꽉 이어서 두게 되면 이 귀의 맛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흑이 싸울 수가 있어요. 이 진행은. 그래서 백도 아깝기 때문에 교환을 하지 않고 쭉쭉 밀어놓고 여기를 지켜갔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교환을 해두고 어느 정도 이제 포석이 일단락이 됐는데요. 이 장면에서 굿즈하우 선수는 여기를 움직이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잡히면 너무 크죠? 자, 그래서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는 교환을 해두고, 여기를 이제 붙여가면서 타겟을 걸어갔는데, 자, 백이 이제 여기를 늘거나 하게 되면, 양쪽을 젖힌 다음에, 양쪽을 젖히고, 가운데 호구를 치면은 쉽게 수가 나죠? 근데 뭐또패 형태는 금방 나는 형태예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백이 진행할 수도 있는데 신진서 구단은 좀더 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젖혀가는 수를 두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를 끊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바둑은 지금까지 팽팽한 흐름이었는데 여기서 약간씩 그래프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흑이 끊는 거는 좋은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를 하나 젖혀놓고 지금 이 모양에서 그냥 늘거나 하는 거는 안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2단을 젖히는 게 보통 맥인데, 지금은 백이 한 점을 끊고 잡아버리면,
요한점 중앙을 잡더라도 이게 몇 발짝 못 나가요. 예, 이거는 흙이 안에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장문이 되기 때문에 나가질 못하죠. 자, 그래서 이 형태에서 실전에 끊는 수를 선택했는데, 여기서 흙이 좋은 수가 있었어요. 인공지능에 추천한 행마인데, 사실 쉽게 잘 떠오르지는 않는 수입니다. 여기다 붙이는 수인데, 자, 이거는 위로 막아가게면 단수쳐서 당연히 좋고요. 여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단수치만 늘게 되면 이렇게 뚫고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막으면 끊어서 이제 수가 나니까 백이 이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를 버리더라도 여기를 제압을 하면 흙이 둘만하다는 거예요. 이쪽 변을 제압할 수 있으면. 그리고 백이 만약에 여길 꽉 이어서 받거나 하게 되면 그때는 여기를 교환하고 이렇게 둘때 이어놓고 따낼 때 이걸 나와서 끊어서 이런 식으로 요한 점을 품 안에 두면 이네 점을 잡히더라도 흙이 둘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참고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실전에서는 사실 사람은 생각하기에 좀 힘든 판단이에요. 그래서 굿즈하우는 이 끊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를 두면 한 점이 축이죠. 아, 그 대신 밑으로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늘어서 이 밑에서 살겠다는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신진서 구단은 여기서 쉽게 살려주지 않겠다고 이걸 단수쳐서 판단을 합니다. 자, 있는 거는 역시 있는 건 너무 무거우니까 위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역시 이 모양도 흙이 모양이 무거워서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실전에는 이제 여기를 혹을 치니까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쉽게 여기를 하나 교환했고 넘어갔어요. 사실은 계속해서 날 일자나 한 칸을 둬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모양인데, 이 정도로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신진서 구단은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흙의 행마가 좀 무거웠어요. 자, 흙이 여기서 눈목자로 이제 이쪽을 어깨 짚었고요. 자, 이 수는 백이 나와서 끊어주면 이런 식으로 늘어서 요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흙을 좀 도와주는 격이죠. 자, 그러니까 백도 여기까지만 교환해 놓고 손을 빼고 날 일자로 갑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예, 여기 받으면 나중에 이거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또 양쪽을 또다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굿즈하우도 그냥 여기를 그냥 젖혀 이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 들여다보는 것까지 백이 기분이 좋죠. 자, 확실히 바둑은 백이 좀 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서 여기를 하나 교환해 놓고 이렇게 이제 음수를 물어본 이후에 여기까지 교환을 해놨어요. 이쪽 다 기분 좋은 교환이죠. 이렇게까지 교환을 해놓고 신진서 구단이 여기서 이 입구자를 선택했는데, 이 수는 사실 조금 욕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신진서 구단이 그냥 여기를 두칸 벌려서 이렇게 실리를 차지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자, 여기는 뭐 이쪽을 흙이 뭐 이렇게 도도 다 젖혀서 연결이 돼 있는 형태예요. 귀의 실리를 차지하면 흙은 결국은 여기를 들여다보는 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백이 있거나 하는 거는 이건 백이 좀 무리죠. 자, 그래서 백이 여기서는 그냥 쉽게 여기를 두고 이두 점을 키워 죽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 죽인 이후에 이렇게까지 선수 활용해 놓고 이런 데를 나와서 끊어서 정리를 했으면, 이러고 이제 늘어서 싸움을 걸어 갔으면 바둑은 확실히 백이 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둑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하변의 흙 모양이 얼마나 집이 나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꾸 이쪽에 백돌이 오면은 하변 쪽은 저절로 모양이 지워지겠죠. 확정가가 백이 많기 때문에 하변만 집이 크게 안 나면 백이 유리한 바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신진서 구단이 좀 편하게 갈수 있었는데, 신진서 구단의 선택 여기는 좀 욕심입니다. 받아달라는 얘기인데, 받아주면은 이제 여기가 없어지잖아요. 이 수가 이 맛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득이죠.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굿즈하우 선수가 여기를 그냥 지킨 게 아니라 지키기 전에 여기를 먼저 하나 붙여놓고 이 입구차 붙여간 수가 아주 날카로운 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받아주면 그때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요 교환 자체가 있으면 나중에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어주면 여기를 또 들여다보고 활용하는 수단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르고 나갈 때 양쪽을 이렇게 백을 가르고 나가는 수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교환을 해두는 게 지금 좋은 응수타진인 거예요. 만약에 늘어서 받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늘어서 받아도 다음에 여기 들여다보는 걸 활용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도 받는 거는 내가 당했다고 판단을 하고 바로 끊어갑니다. 예, 이거는 올바른 판단이었어요. 흙이 여길 뚫어서 이쪽을 제압을 해도 두칸 정도 씌워놓고 씌워서 이 흙세점을 잡으면 이건 백이 좋습니다. 이 상변까지 전부 다 집이 되기 때문에 엄청 크죠. 자, 그래서 흙도 이걸 살릴 수밖에 없고요. 살리기 전에 이제 먼저 붙여서 이쪽 활용을 해놓은 다음에 밀고 나가는 게 좋은 타이밍이었죠. 자, 젖히니까 한 칸을 띄었고. 자, 이게 이제 왜 교환을 해뒀냐면, 실전에는 이제 여기 두고 이렇게 선수 교환을 한 이후에 외길이죠, 여기는.
자, 이 장면에서 신진서 구단이 날일자로 선택을 했는데, 자, 이수가,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조금 국후에 아마 후회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수로는 그냥 늘어서 두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늘어서 둬도 어차피 이 나와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전과 비슷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선수 교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는 형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흙이 이제 지켜서 연결은 되는데, 백도 이런 식으로 지켜두면은 백도 모양이 깔끔하죠. 그리고 나서 흙이 여기를 지킨다고 해도 여기는 곳곳에 터져 있어가지고 큰 집이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앙 백이 이렇게 튼튼하게만 보강이 되면 하변은 흙집이 크게 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랬으면은 계속해서 신진서 구단이 우세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신진서 구단의 판단은 날일자였거든요. 자, 근데 이게 차이를 한번 보시면 어차피 여긴 비슷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가놓고 끊으니까 흙이 입구자로 나갔어요. 근데 막상 입구자로 연결이 돼서 흙이 다 살아가고 나니까 요 백의 형태가 꽤 넓은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형태가 언제든지 흙이 이렇게 끊는 수가 있어요. 여기는 단수를 쳐서 이 끊는 수가 통렬할 것 같지만 이 형태는 항상 요렇게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누든 늘든 그러면 다 여기를 단수 치면 일로 이어야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 따내면 살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흙이 또 이쪽으로 이어서 일로 막으면 이걸 선수할 수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끊는 약점이 백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곳입니다. 자, 그래서 실전에도 여기를 계속 날일자로 씌우는데 문제가 흙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로 붙어서 밀어가니까 백도 고민이 생긴 거예요. 여기를 계속 늘자니 이게 이렇게 해서 집이 나버리면 집이 너무 크게 났죠. 이거는 백이 장담을 못합니다. 이건 집으로 역전이 돼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런 걸 교환하지 않고 뒀다가 역시 중앙 쪽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요. 두 점머리 맞는 건가? 기분이 나쁘죠. 자, 실전에 뭔가 좀 바둑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역시 신진서 구단이 날일자 씌운 걸로는 늘어서 두텁게 처리하는 것이 좋았다는 겁니다. 계속 느는 거는 집이 되니까 싫어서 여기를 하나 묘한 타이밍에 밀어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막아가게 되면 바로 끊어서, 요 흙이 아직 못 살아있죠? 이쪽을 이용해서, 중앙이나 하변 쪽을 깨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한 칸으로 뛰어갔거나 하게 되면, 나중에 요걸 밀어서 요쪽을 잡는 게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요걸 다 받아주다가는 백이 다 연결이 되죠. 이것도 백이 흙이 곤란합니다. 자, 그러니까 굿즈하우가 한번더 버팁니다. 확실히 굿즈하우가 랭킹 1위가 되면서 바둑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를 실전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차단을 했지만 언제든지 입고서 여기가 살아갈 수 있다. 이걸 판단을 한 거죠. 자, 이어가니까 이 막는 것까지 정확한 판단입니다. 한 점을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기 먼저 두는 게 좋은 수예요. 끊으면 단수를 쳐서 이렇게 나가면 여전히 중앙 백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백이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지금은 이어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한 점을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흙이 지금 이득을 봤죠. 이건 백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여기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대로 가서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보고 아주 깊숙하게 여기까지 뛰어듭니다. 이거는 정말 신진서만이 선택할 수 있는 건데 대단한 자신감인 거죠. 사실 너무 깊숙이 뛰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습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 굿즈하우가 이렇게까지 두니까 이제 승부가 돼버렸어요. 이걸 살려줘서는 흙도 집 부족이기 때문에 다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바둑은 아주 단순하게 이 백돌이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자, 서로 간에 굉장히 떨리는 상황이었었는데 여기까지 두텁게 밀어놓고 바로 잡으러 가죠. 하나 붙여놓고 이곳을 밀어갑니다. 얼핏 보기에는 한 집도 없는 형태라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기를 이제 연결을 해요. 다른 데를 두게 되면 일단은 여기가 나와서 끊기면 이쪽이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연결은 다 합니다. 자, 이러니까 여기를 하나 호구 쳐서 교환을 해두고, 단수 쳐서 교환을 해둔 다음에, 이거 다 선수 활용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한칸 띄어서 잡으러 갑니다. 이 장면이 이 바둑의 이제 사실상 하이라이트인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화가.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흙이 이제 이렇게 한 칸을 띈 수로는 이쪽을 두는 게 조금 더 백을 더 괴롭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쪽을 밀어도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여기를 다 당해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늘어서 잡으러 갔으면 이게 자체로는 안에서 살긴 힘들어요. 막더라도 이렇게 붙여서 잡으러 가게 되면 아주 복잡합니다. 자체로는 살긴 힘든데
이쪽 모양을 이 백의 형 흙의 형태도 좀 열기 때문에 이쪽을 두어서 이제 그 백도 승부를 걸어가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서로 간에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흙이 좀더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굿즈하우 선택은 여기를 한 칸을 뗀 거예요. 이쪽에 집을 깨러 갔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백이 이제 중앙을 먼저 둘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자, 늘어가니까 자, 여기서 문제 뭐 여기를 민다거나 뭐 이쪽으로 한 칸을 그냥 한칸 떼는 것도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서 끊어지죠. 그래서 여기를 민다거나 해서 이쪽에 그 이도래를 살리는 수를 둘줄 알았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끼워갑니다. 예, 이 수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인데 지금 백이 지금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를 끼운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데를 받아주면 일로 끊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쪽으로 있게 되면 일단은 이 자체로 굉장히 득입니다. 다중에 나중에 네, 이 자체로 굉장히 득입니다. 나중에 이 흙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잡는 맛이 남아있고 여길 또 나중에 끊을 수가 있어요. 끊는 게 선수죠. 자, 이렇게 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돌이 끊어져 있으면 이런 데를 두어서 이 백이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묘한 타이밍에 끼우니까 자, 굿즈하우도 여기서 이쪽으로 받아요. 일단은 이 대마 잡으러 가는 걸 치중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단수를 쳐서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는 백이 이곳에서도 득을 많이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선수로 관통을 했고 다음에 여기 잡는 것까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집으로는 도저히 흙이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백은 이제 여기서 뭐 적당히 살기만 하면 돼요. 전부 다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기를 끼우는 수가 일단 첫 번째 좋은 수고요. 예, 여기 늘어서 받으면 요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거는 단수쳐도 이렇게 나가게 되면 수가 납니다. 자, 이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패를 만들어 갑니다. 역시 수습할 때는 패가 최고죠. 자, 따내니까 패감 하나 쓰고 딱 따냅니다. 자, 이 장면에서 굿즈하우가 이 호구를 쳤는데 이 수가 결과적으로는 패착이 되는 수예요. 그러니까 굿즈하우는 대마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이 패를 내가 버티기가 힘들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팻감을 쓰고 계속 버텼어야 돼요. 이렇게 쓰고 물론 예, 여길 따내고 흙이 이런 데 팻감을 쓰고 이런 데 양패를 거는 정도로는 안 돼요. 예, 이렇게 두고 백이 살고 뭐 이거 살아도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정도로 흙이 여기, 백이 여기를 지키고 이런 정도로는 흙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단 더 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양패를 걸어가는 작전은 안 되지만 일단 팻감을 쓰면서 흙이 아 백이 손에 팻감을 쓰게 유도를 좀 했어야 돼요. 예, 예를 들면은 이런 데 팻감을 쓰고 따낸 다음에 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하고 따낼 때 이런 식으로 밀어서 예, 이득을 받잖아요. 백이 먼저 패를 들어오게 유도를 해야 되고 백이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살려고 하면 끝내기를 하면서 이런 데 젖히면서 살려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득을 보면서 바둑을 뒀어야만 어렵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승부를 만들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굿즈하우가 시간도 없고 판단이 쉽지 않았죠. 그리고 이 백을 잡을 수 있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길 그냥 지킨 수가 이 바둑의 패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진서 구단의 정말 신들린 타겟 솜씨 여러분 감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길 하나 쓱 응수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길 늡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봉쇄할 수밖에 없죠. 그때 여기를 딱 연결을 해요. 자, 이 모양은 지금 안 두게 되면은 뭐 다른 데를 두게 되면 여기를 지금 끼우면 이렇게 그냥 수가 나죠. 이렇게 되고 이어서 그냥 바로 수가 납니다. 패가 나도 지금은 안 돼요. 실전에 이제 이쪽으로 치봐서 끊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늘어가니까 얼추 모양이 나왔어요. 얼추 모양이 나왔고 지금 문제가 이 형태는 흙이 실전에는 여기를 이제 치중 가서 잡으러 갔는데 자, 치중 가고 이제 여기까지 혹시서 잡으러 갑니다. 근데 백이 만약 흙이 만약에 여기서 그냥 요렇게 이 꽃자루 둬서 잡으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형태는 모양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끼우게 되면 여기가 끊어지죠. 단수쳐도 이어서 또 일로도도 이렇게 돼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가 끊어지는 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랑 흙이 이걸 지켜도 여기랑 맞복인 거예요. 예, 이어도 이렇게 끊어서 아주 단순하게 둬서는 흙이 안 됩니다. 수상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맞복이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흙이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둔 거예요. 바다만 주면은 이 끊어지는 약점이 없어지니까. 자,
자, 그러니까 신진서가 여길 나갑니다. 이을 수밖에 없죠. 그때 딱 젖혀가요. 물론 굿즈하우도 준비된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쪽을 젖히면 2단을 젖힌 다음에 요렇게까지 교환해놓고 여기를 딱 있게 되면 이게 수가 나요. 왜냐면 다음에 여기 호구쳐서 집이 나잖아요. 그럼 여길 파워해야 되는데 요 단수가 선수죠. 그럼 역시 끼우는 순간 A와 여기 끊는 거 B 맞복이죠. 여기와 여기가 맞복이라 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굿즈하우에 엄청난 버티기가 있습니다. 이쪽을 먼저 둡니다. 이쪽을 먼저 둬요. 자, 이거는 여길 받는 순간 이제는 똑같이 진행을 해도 여기를 둘때 그냥 이걸 이어도 그만이에요. 뭐 이런 데 이어도 이미 여기 밑에서 집이 안 나죠. 백도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교환해 놓고 여기 젖히는 거. 이게 이제 굿즈하우의 노림입니다. 예, 생각했던 수익기죠. 여기는 얼핏 보면 패가 되는 것 같지만 패가 아닙니다. 양패예요, 양패. 양쪽이 번갈아가면서 따내면 되기 때문에 패가 아닙니다. 자, 얼핏 보기에 흑이 굉장히 억지로 잡으러 오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실전에 여기는 이제 하나 젖혀놓고 여길 꽉 이었습니다. 다른 데를 두면 여기서 집이 나죠. 그러니까 흑도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장면이 되게 절묘한 게 얼핏 봤을 때는 여길 끼워서 이걸 끊어놓고 여기를 내려가면 수가 나서 그냥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백의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여기를 두면 흑이 이걸 이어버려요. 이 모양의 리트명을 잘 보시면 백이 먼저 둬도 집이 안 납니다. 네, 이걸 착각하기 정말 쉽거든요. 일로 이어도 넘어가서 집이 안 나고 여길 둬도 끊는 순간 여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두 점이 단수기 때문에 수가 안 돼요. 이건 백이 다 죽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장면에서 굉장히 위험해 보였거든요. 지금 진짜 갈 데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신진서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보시죠. 여기를 하나 둬요. 잡으러 갈 수밖에 없죠. 다르게 두면은 여기 단수쳐서 집이 나니까 이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빈 삼각으로 둡니다. 자, 이건 뭐냐? 지금은 늘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끼우는 순간 역시 A와 B 맞복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어놓고. 자, 아직도 모르겠어요. 지금 집이 안 나잖아요. 단수를 치고 있습니다. 집은 안 나요. 여기까지 교환해놨죠. 자, 여기서 진짜 죽었나? 라고 생각할 때예요. 이것까지 둡니다. 이거 흑이 뭐 잡으러 갈 수밖에 없고요. 이때 백이 여기를 찍고 외길이에요. 딱, 딱한 점을 따냅니다. 자, 이제 중앙 지켜야죠. 다른 데 두면은 여기 끼우면 끊기니까. 흑이 여길 지킬 수밖에 없을 때, 가만히, 아, 이걸 내려준 수가 신진서의 준비된 수였습니다. 자, 이 마지막 장면만 보시면, 결국은 흑이 여길 느니까, 백이 이곳을 붙이고, 젖히고 느니까, 굿즈하우 선수가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바둑은 여기서 신진서 구단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은 저희가 정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 모양을 잘 보시죠. 여기를 나가는 순간,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이쪽 한 20여 수 두기 전에 그때부터 여기까지 수익기를 다한 거예요. 이 수순들이, 이 형태들을 보시면 여기를 두는 이유들이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고, 단수치고, 이런 수순들이 의미 없는 수순들이 아니라 다 이렇게 사전 공작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들려고 한 거냐? 여길 나갔을 때, 이 나갔을 때, 그냥 이런 데 이으면 넘어가서, 이렇게 입구자 넘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이거는. 이걸 나와서 끊어도 아무것도 안 되죠. 자, 그런데 여기를 나가서 이 끊는 수를 못하게 한 거예요. 자, 지금 끊으면 어떻게 되냐? 자, 이 모양을 잘 보세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모양이 이것을 나가고 이걸 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걸 나가요. 안 된다고 했죠, 여기서. 그런데 이 모양에서 여기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막으면 단수 쳐서 네 점이 죽고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단수 친 다음에 수가 늘어나니까 흑이 죽었죠. 그러니까 흑은 무조건 일로 둘 수밖에 없어요. 자, 단수까지 선수죠. 자, 여기까지 교환을 해놓고 여기 모양을 잘 보세요. 여기를 단수 치면 이어야죠. 여기 단수 치면 이어야 됩니다.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신진서 구단이 다이 사전공작을 해놓은 거예요. 딱 젖히게 되면 늘면 막아서 죽었고 여기도 또 끊어서 죽었잖아요. 흑이 버틸 수 있는 거라곤 여기를 끊고 이렇게 단수 쳐서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역시 있는 것도 안 되잖아요. 흑이 결국은 호구 쳐서 둬야 되고 백이 여길 두면 따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패가 되는 건데, 이 패는 말 그대로 꽃놀이 패죠. 그냥 아무데나 패감 쓰고 따내면, 예, 그리고 만패불청하면 그만입니다. 뭐 흑이 이런 데 패감을 써도 백은 여전히 패감이 나오기 때문에 흑이 대책이 없는 형태. 이 수익기를 한 2, 30여수 전에, 아니면 그 전에, 그거보다 더 전일 수도 있어요. 신진서 구단은 본 거예요. 이 모양에서 요 형태만 만들어 놓고 여기만 내가 밀수 있으면 이 돌을 살릴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자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흑이 끊는 게안 되잖아요. 그럼 저 치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저 치는 거 원필보게 될것 같죠? 예, 막으면 끊어서 죽었고, 이으면 이렇게 연결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저 치게 되면 어떤 수가 있냐면 여기를 같이 저 칩니다. 끊어야죠. 자, 그때 여길 나와요. 나오고 막을 때 그냥 이쪽으로 밀어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순을 바꿔서 여기부터 막 끊고 이렇게 밀어도 됩니다. 근데 수순이 이렇게 먼저 미는 수가 더 정확해요. 따내게 되면 이곳을 끊고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이어서 수가 늘기 때문에 여기는 둬도 끼우고 늘어놓고 입구자를 가고 이렇게 이으면 흑이 죽어요. 예, 수상전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밀었을 때, 자, 이걸 밀었을 때 다른 수가 없어요. 여기를 해놓고 밀었을 때 이걸 막으면 그냥 있습니다. 간단해요. 예, 다섯 점을 단수 치면 여길 끊고 나가서 수가 나고요. 흑이 여길 이어야 되면 그냥 한 점을 끊어서 역시 여기가 단수 단수가 다 선수라 그냥 수가 나 있습니다. 정말 쉽게 말해서 꼼짝달싹할 수 없이 걸렸어요. 예, 이 모양에서. 흑이 보통 이럴 때 이런 입구자 형태가 맥이거든요. 막으면 이렇게 넘어가자고 해서. 자, 그런데 이 모양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전부 다 자충이라 저쳐가게 되면 그냥 흑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쪽이 자충이 걸려서 흑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전에는 여기를 늘어서 받았는데 이 붙여간 수가 또 좋은 수죠. 예, 차단이 안 되죠. 여기를 나와서 끊어서 역시 이렇게 수가 늘면 안 되죠. 이을 때 바꿔서. 그 실전엔 막을 수밖에 없는데 느니까 이 장면에서 돌을 던졌는데 만약에 끝까지 두었다. 끊는 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끊는 거는 지금 그냥 아주 알기 쉽게 여기를 먼저 두고요. 막을 때 이렇게 끊고 나가면 죽었어요. 네, 이렇게 단수 치고 다 이어서 수상전이 안 됩니다. 흑이 수부족이죠. 네, 붙이는 순간 수가 없어요. 일로 두면 그냥 이렇게 막아서 네, 세 점만 잡으면 이기기 때문에 안 되죠, 이거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런 데를 한칸 뛴다? 이건 그냥 연결하면 됩니다. 이 흑은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여길 둬도 나와서 끊고 이렇게 입구자 가면 잡히고 뭐 이런 데를 한 칸을 뛴다고 해도 그냥 아주 알기 쉽게 그냥 찌르고 찌르고 젖혀 이으면 흑이 죽었죠. 예, 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굿즈하우가 이 장면에서 항복선언을 하면서 신진서 구단의 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약 4개월 만입니다. 랑컵의 결승전 패배를 아주 보기 좋게 서력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이 승리로 팀은 또팀 모두 전원 이겨서 4대 0 승리를 거두면서 이 수보홀 항저우 팀이죠. 신진서 팀은 2위까지 순위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갑조리그가 시작이 됐는데 신진서 구단 또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끝까지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양국의 랭킹 1위끼리의 만남. 중국 갑조리그 신진서와 굿즈하우, 굿즈와 신진서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